그 최근에 이제 뭐 동학개미운동 해가지고 개인 투자들 주식시장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최근 상승 막 하다가 요즘 또 하락을 좀 했잖아요. 그 진료를 보실 때 그런 주식 관련해서 상담도 많이 하시나요? 네, 그 도박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네. 일부가 주식 환자거든요. 코인 환자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누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 전혀 준비 없이 공부 없이 샀다가 물리고 그런데 그 과정을 또 몰래 합니다. 가족들 가족들 모르게. 몰래. 그러면서 그 압박감이나 고통들을 대출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메꾸려고 하다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질 때 어쩔 수 없이 가족한테 오픈을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한 번은 봐주겠다 해서 뭐 빚을 갚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얼마 있다가 또 반복이 돼요. 네. 특히 이제 강세장 같은 데서 이제 난 주식 더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고 이제 다 지워버리고 했던 사람들도 옆에서 누가 뭐 작은 돈으로 큰돈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서서히 이제 나 다시 해볼까 이런 마음이 동하죠. 그러니까 뇌 동매매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그분들의 이 실패 과정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뭐라고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 평가를 하죠. 정말 중독 수준인지 아닌지. 아, 이 주식에 정말 중독이 됐는지. 네, 그걸 평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독이 됐던 원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런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생물학적 원인도 있고, 그 다양한 원인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대체로 사실은 다른 도박 중독들도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병원에 잘안 오시는데, 주식은 더하죠. 네, 주식은 정말, 정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오기가 힘듭니다. 대체로 병원에 올 때는 이미, 정말 가족들도 어떻게 할수 없고, 본인도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된 다음에 마지막 심정이라고 해서 오시거든요.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도 사실은 이제 40대 가장이신데, 얼굴이 굉장히 이제 우울해 보였어요. 옆에 이제 부인하고 같이 온 거죠. 혼자 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제 가족이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같이 오게 되는데, 우울해 보여서 좀 이렇게 우울해 보이십니다. 굉장히 심각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사실은 자살 시도를 했던 거예요. 자동차에 불 피워놓고요. 참으로 하늘이 도와서 그런지 자동차가 15년 된 오래된 자동차여가지고 그 연탄불이 새어나가지고 살았다고요. 기적처럼 살았다고.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프다고 정말 자기의 삶이 순간에 결정된 것 같다고 정신을 깨보니까 가족의 생각이 나고 자신의 미래가 생각이 나서 다시는 죽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을 힘들게 해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가님 통해서 주식 중독이 된다는 걸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그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주식 중독이 됐을 때 나타나는 뭐 증상이나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주식 중독이라 그러면 우선 중독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 중독은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이런 게 있죠. 어떤 물질이 우리 뇌에 들어가서 뇌에서 어떤 변화를 주거든요. 그 어떤 변화냐? 결국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질, 서브스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물질들이 중독 현상을 일으킬 때, 그 중독 현상이라는 건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중독의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또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 이게 중독의 핵심인데, 언젠가부터 어떤 알코올이나 담배나 마약이 아니라, 그런 물질이 뇌에 직접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독이 된다. 이것들이 서서히 과학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위 중독, 네. 영어로 이제 behavioral addic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입니다. 도박 중독은 사실은 그전에는 도박 중독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네네. 우리가 정신과에서 쓰는 이런 진단 기준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중독 쪽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네. 좀 단지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그 분류에 있었는데요. 2013년인가요? 이제 체계가 바뀌면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을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네. 결국은 물질 중독에서 나타나고 있는 뇌의 변화가 똑같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들이 보이는 뇌의 변화하고 네. 도박 중독자들이 보이는 뇌의 변화가 네.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이 보상회로라고 하는 네네. 꾀락 중추를 건드리고 이게 변형이 생기고 고장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어떤 물질이 직접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네. 발생한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도박 중독이 이제는 중독, 정말 중독 질환의 분류로 들어가게 됐고요. 네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네네. 게임 중독이라든지 네. 또는 성 중독이라든지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위 중독의 하나가 되고요. 이 주식 중독은 사실 공식적인 진단용은 아닌데 이 도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죠. 네네네. 아시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카지노 이런 그렇죠. 것도 네. 네. 강원랜드 카지노도 네. 있고 사실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을 한 7가지 도박이 있어요. 뭐 경마, 경륜, 네. 경기로 들어가죠. 로또도 있고, 네네. 스포츠 토토도 있고, 네. 다양한 합법 도박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그쪽보다는 네, 그렇죠. 다 불법 도박입니다. 사설 도박. 아 스포츠 이런 거. 스포츠도 포함되고 네네. 홀짝 게임도 네. 사다리 뭐 이런 게 파워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거의 다 그쪽으로 가서요. 네. 사실은 이 합법 시장보다는 불법 시장, 사설 도박 시장이 훨씬 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네. 그중에 이 주식은 사실은 원래 도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고 투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분들이 주식을 도박처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할 때 동기는 그냥 네. 뭔가 재미있으려고 하는데 호기심으로 네. 하거나 이렇게 처음부터 무슨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주식은 사실은 뭐 재미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네. 처음에 시장에 들어가는 동기는 도박과 주식이 전혀 다르지만 네. 들어간 다음부터는 진행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각해지는 분들, 중독 수준으로 네. 가는 분들은 네. 도박 중독과 주식 중독이 네. 진행 과정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결과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 이제 뇌의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 주식은 결국 돈의 문제니까 네. 돈이 결국은 이 보상이 됩니다. 그쵸. 뇌의 변화가 아까 얘기했던 마약 중독의 변화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그런 패턴이 이 돈이 똑같이 그렇게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것들이 무슨 어떤 이미징 검사나 연구에서 네. 이제 드러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네. 이 주식 중독이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도박 중독의 하나의 하위 체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아직도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네네. 실제 임상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치료를 받으러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게 뭐 약간 나도 혹시 주식 중독 아닌가라고 뭐 셀프 체크 같은 거 할 수 있는 뭐 예시 같은 게 몇 개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제 책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적어놓긴 네. 했는데 이 중독이란 개념이 물론 이제 이 진단과 어떤 치료 과정에서 네. OX 그러니까 중독이지 아니냐 이런 개념이 필요하긴 한데 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는 이제 스펙트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네. 네.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병적으로 중독인 사람, 이게 일종의 연장선상의 스펙트럼 개념이기 때문에 네. 내가 중독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혹시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게 과연 내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가? 이런 스펙트럼으로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인 중독의 개념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네. 네.
점점 이렇게 투자 금액이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내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계속 늘어나느냐. 그런 측면을 봐야 되겠고. 네. 두 번째 이제 금단인데요. 네. 우선 마약이나 알코올처럼 신체적인 변화는 없는데 네. 예를 들면 투자를 안 하면 계속 투자 생각이 난다든지 막 그 주말에 월요일이 막 엄청나게 막 기대가 된다든지 네, 네. 이런 뭔가 조바심이 나고 안 하면 막 짜증이 난다든지 네. 금단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가 핵심인데 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네. 가족들의 이제 신뢰가 깨지고 이런 상황이고 직장이나 일에 지장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 이런 특성들도 있고요. 이분들의 또 다른 특성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요? 네. 속이면 쌓여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속이는 건가요? 그럼? 투자금을 속이기도 하고 네. 투자 자체를 속이기도 하고 아. 실제로 내가 부채를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속이기도 하고 몰래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네. 소위 이 빌릴 때 돈을 다 빌리고 네. 결국 신용이 다 떨어져야 중지가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가게 되고 네. 또 생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본전을 생각해서 자꾸 들어가는 그걸 이제 추격 매수, 추격 도박이라고 하는데 네, 네. 사실은 분명히 일을 많이 해서 이뤘는데 네. 이 손절을 못하죠, 이분들이. 예, 투자 개념은 손절이지만 네. 이 매몰 비용 효과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동안에 내가 손해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그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나오지 못하는 현상. 이분들이 결국에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4,500만 원을 날리고 500만 원이 남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중지해서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탈탈 털어넣어야 네. 왜냐하면 이 본전을 메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문제가 더 커지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OX의 관점도 있지만 네. 이 스펙트럼의 관점으로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책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주식이 심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뭐 주식에 대한 정의는 뭐 많을 수 있습니다만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주식이 심리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식 시장에는 네. 결국에 이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매수자, 매도자, 네. 관찰자가 있죠. 네. 네. 매수자는 항상 싸게 살려고 할 거고, 그쵸. 매도자는 항상 늘 비싸게 팔려고 그쵸. 할 겁니다. 네. 양쪽에서 이제 고집을 부리면 매매가 형성이 안 되겠죠. 네. 긴장이 흐릅니다, 벌써. 네. 심리전이죠. 네. 이때부터 사실은 이것을 이제 협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전쟁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유명하니까요. 네. 테슬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테슬라를 분석을 어널리스트들이 그 유명한 어널리스트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평가 방식이나 또 최종 목표 주가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한 특정 보고서를 매수자, 매도자, 또 관찰자가 똑같이 보더라도 네. 그분들이 하는 최종 판단과 행동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투자하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네. 결국 이 주식이 심리인 이유는 네. 그런 측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경제학 이론을 찾아보니까 네. 효율적 시장 가설, 네. 예, efficient market hypothesis 이게 네.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그 아마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마 교수 이런 분들이 만든 네. 것 같은데 결국 이 효율적이란 말이 이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란 개념이잖아요. 네. 이 효율적이란 개념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가치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신제품을 내면 네. 이미 그 정보가 다 이제 퍼져서 빨리 반영이 돼서 네. 그 가치와 가격의 갭을 이제 빨리 메꾼다. 그러면 사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실제는 누군가는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이익이 생기는 그 지점, 그러니까 시장 어떤 수익률보다 능가하는 초과 수익이 생긴다는 것이 결국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다. 네.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실수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실수가 결국은 이 투자 수익이 될 텐데
다들 나는 아니라고 하죠. 네. 남들이 실수할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그쵸, 그쵸. 나는 뭔가, 그 사람들하고 달라.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주가가 1만 원인 어떤 네.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에서 신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네. 그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1만 2천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1만 2천 원 위에서 사는 사람도 생기고, 그쵸. 어떤 사람은 1만 2천 원 밑에서 파는 사람도 생기겠죠. 네. 사실은 그건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하는 실수인데, 결국은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근거가 뭘까? 네. 다른 사람들만 그런 실수를 할 근거가 있을까? 나는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초과 수익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나 학습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종목을 잘 발굴해서 투자 수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네. 투자는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무슨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던 손실이 있던 지속 가능한 투자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런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한가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는 데 다 좋은데 그것이 감당할 여러 가지 비용들, 예를 들면 내 일을 손실을 보거나 네. 내가 해야 될 가정생활을 또 손실을 보거나 네.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니면 네. 너무 불안해서 네. 그 수익을 내는데 감당해야 될 리스크나 비용이 너무너무 많다면 네. 그 초과 수익을 약간 낮춰서 그냥 시장 평균 수익 정도 아니면 정말 안정을 추구한다면 예적금을 할 수도 있죠. 결국 그 결정은 다 본인의 자유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네. 결국 그 결정이 본인이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이 심리인 이유. 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제 복잡계라는 개념이 있죠. 네, 네, 그쵸.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마이클 모부신 같은 분들 네. 좋은 책들을 많이 낸 분들이죠. 네. 제가 읽은 책들도 있는데 뭐 통속과 투자도 있고 네, 네, 문과실력의 성공방정식. 네. 결국은 이분이 주장하는 것도 인간이 시장에서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또 주가라는 게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복잡계라고 설명을 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2020년, 19년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 기업의 펀더멘탈 네. 예,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나 뭐 수익 이건 기본이지만 네. 결국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넘치는 유동성의 문제가 있었고 네. 또 팬데믹 때문에 생기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발전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든지 이런 네. 어떤 과학적인 이슈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이제 락다운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죠. 네. 또 그 당시에 뭐 미중 갈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 사회, 문화, 과학까지 네. 주가에 영향을 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기업의 펀더멘탈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또 최종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사람의 의사결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